1900년에 목기 성종이 제작한 명대 요동 변장도입니다. 앞서 살펴본 여러 지도에 비해서 가장 자세하고 실제 지리 및 수리에 부합하는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앞서 살펴본 만주 지도와 마찬가지로 유화가 신민시 동남쪽이 아닌 해성시 태안면의 동남쪽 부분에서 요하에 들어가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의 신민시인 신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북쪽에서 동쪽으로 물줄기 하나가 내려와서 요하에 들어갑니다. 이 하천의 현재 이름은 양식목하입니다. 그런데 신민시에서 서쪽에 이보다 크고 긴 하천이 있습니다. 지도에서 신민시의 동쪽에 있는 하천, 즉, 현 양식목하는 명칭이 적혀 있지 않으나, 신민시의 서쪽에 있는 하천은 오히려 양식목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하천은 바로 지금의 유화입니다. 유화는 통효시 나이만기 쌍산자촌에서 발원하여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구릉기 평안촌에서 발원한 양식목하를 받습니다. 계속 동쪽으로 흐르다가 구릉기 자림자에서 나이만기 조밭구에서 발원한 후훈안을 받습니다. 계속하여 여러 지류를 받으면서 신민시 서쪽으로 접근하는데 양식목화가 후운하를 만나기 전까지의 물줄기를 양식목화로, 후운하를 만난 이후부터의 물줄기를 유화로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지도에서 양식목화로 표기된 이 유화가 신민시 남동쪽 인근에서 요화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쭉 남쪽으로 흘러서 본래 3차가 요화에 들어가는 위치보다 더 남쪽에서 요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화를 살펴보면 포화는 현재 요중현의 남쪽에서 혼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지도에서는 남쪽으로 흘러서 혼화에 들어가지 않고 서남쪽으로 흘러서 요하에 직접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민부와 요하의 거리를 보면 이 지도에서의 요하는 지금보다 2, 3km에서 4, 5km 정도 더 동쪽에서 흘렀습니다. 이 지도가 담고 있는 이러한 정보는 신민시 일대에서 요하가 지금보다 더 동쪽에 위치했으며 포화가 시대나 상황 조건에 따라서 남쪽으로 혼화에 들어가지 않고 요하에 직접 들어가기도 하였음을 시사합니다. 혼화와 태자가 만나는 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낭자산이 보입니다. 낭자산의 지금 이름은 양갑산입니다. 그 위에 고려 위와 고려촌이 보입니다. 고려촌은 본래 고려촌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은 고성촌으로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요양의 북쪽을 감고 돌아서 서쪽으로 태자가 흐릅니다. 그 서쪽에 황리화라는 지명이 보입니다. 황리화는 지금도 그 이름 그대로입니다. 황리화의 서북쪽에서 혼화가 흘러와서 황리화의 서남쪽 인근에서 태자를 받습니다. 이 지점은 요양현 대이만촌 부근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혼화가 요하에 들어가는 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명을 살펴보면서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지도에 탕마체, 탄마체 등으로 적혀있는 지명은 지금의 당마체진입니다. 지도에 개하성은 지금도 그 지명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지도에 소조묘는 지금은 소조묘 도구라는 지명으로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혼화가 요하에 들어가는 지점은 지금과 동일하게 반산현 고성자촌 부근으로 판단됩니다. 이 지도에서 유화가 한참 아래까지 내려와서 요하에 들어간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지만 혼화와 태자의 물줄기 형태와 그 양상이 특히 주목됩니다. 저 붙어있는 지점이 마저 떼어져서 완전히 벌어지면 지금 혼화와 태자가 보이는 물길 모양과 같아집니다. 이 지도가 전해주는 이러한 정보는 요하의 본 물줄기가 요중현의 남쪽과 잉커호 사이의 구간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크게 이동하였으며 요하가 이동하여 간 후에 혼화와 태자가 하나의 물줄기에서 두 개의 물줄기로 따로 떨어진 그 단계적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유화가 신민시 남쪽 인근에서 요화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태안면의 남동쪽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즉
변동폭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크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묵기성정의 명대 요동 변장 누에서 태자하와 호나의 합수 지점은 대이만촌, 호나와 요하의 합수 지점은 고성자촌 부근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명대 요동 변장도 제작자 외인 묵기성정이 시작한 또 다른 지도인 요대 만주도입니다. 지도 제작 시기와 제작자가 동일한 까닭에 두 지도가 담고 있는 현 요동 지역 수리상 역시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지도가 담고 있는 정보는 요동 변장도에서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더 설명하지 않고 지도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유의할 차이점 하나를 언급하자면 명대 요동 변장도는 호나와 태자가 절반쯤 떨어진 것으로 표현했는데 이 지도는 그 모습을 생략하고 하나의 줄기를 이룬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집 과정에서 실수로 빼놓은 지도인 천하지 여전도의 성경전도입니다. 이 지도는 1686년에 청나라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이 지도는 일부 부정확한 점이 있지만 태자와 호나가 합류하는 지점, 호나가 요하에 들어가는 지점만을 놓고 보면 그 대략적 위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철령 밑에 포화를 보시면 저 하천은 포화가 아니라 범화인데 포화라고 잘못 적고 있습니다. 좌측에 류화를 보시면 대체로 지금과 같이 신민시 부근에서 요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태자가 호나에 들어가는 위치를 보면 요양의 서쪽으로서 앞에서 살펴본 여러 지도에 나타난 지점인 황리와진과 소복하진 부근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호나가 요하에 들어가는 위치는 혜성아가 요하에 들어가는 지점과 태자가 호나에 들어가는 지점의 두 지점의 간격, 그리고 요양과 혜성의 간격으로서 그 대강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호나는 대체로 그 가운데 지점에서 요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지금의 당마체 부근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호나가 요하에 들어가는 위치는 당마체 부근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검토를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표에 정리하였습니다. 호나와 태자하의 합수 지점은 모두 황리와진 또는 그 인근으로 나타났으며 호나와 요하의 합수 지점은 대부분 당마체진을 중심하여서 그 남북 인근 지역으로 나타났는데 일부 지도에서는 지금과 동일한 현 판진시 반산현 고성자촌 부근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지도가 1800년에 제작되었다고 하여서 그 지도가 담고 있는 정보가 1800년 제작 당시의 현장 정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현대도 이러한 대단위의 지도를 제작하는데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립니다. 이들 지도는 전대 여러 지도를 참고하고 여러 사람의 현장 취득 정보를 종합적으로 추가하여서 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도에 따라서 제작 연도를 기준하여서 과거 수십 년 또는 많게는 1,200년 이전의 정보가 바탕이 됐을 것입니다. 다만 1900년에 묵기성정이 제작한 지도의 경우 비교적 근대적 정교성이 두드러진 지도로서 호나, 태자, 요하 등의 물줄기 형세를 보면 19세기 말에 호나와 태자가 범람을 하면서 요하를 서쪽으로 치고 들어가서 쌍대자를 형성한 시기에서 비교적 가까운 과거의 현장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 제작 시기가 1565년에서 1900년에 이르는 이들 지도는 실질적으로
14세기 또는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요하, 혼하, 태자 등의 물줄기 변화를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14세기에서 19세기의 물줄기 정보를 담고 있는 이들 지도로서 기원 전후 시기에 지리상과 수리상을 추정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그러나 요하, 혼하, 태자가 지금과 같은 형세를 갖추게 된 시기가 19세기 말로 관찰되고 그 이전 시기의 두 합수 지점이 당마체진 일대와 황리와진 일대로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므로 요대현과 요양현의 위치를 추정 판단 비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실은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